뭐 하는 거야? 저기 아무도 없길래. 뭐야? 너 인간이야?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? 묻고 있잖아,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냐고. 죄송해요. 안 그래도 지금 막 나가려고 그랬거든요. 아, 뭐야, 인간이 아닌 뭔데? 어딜 그냥 가? 나랑 장난치자는 거야, 지금? 진짜 그렇게 그냥 가면 어떡해. 살려만 주세요. 그 향수값은 제가 꼭 배상해드릴게요.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돈으로는 못 갚아. 아니, 향수가 비싸봤자 뭐 얼마나 한다고. 그거 100년도 더 된 거거든. 100년이요? 아니, 그 귀한 걸 박물관도 아니고 뭐 저런 데다 막 뒀대요? 너 여기가 어딘지 진짜 모르는구나. 당연히 모르지. 나 죽은 거예요? 맞구나. 나 죽은 거구나. 따라와. 저기요, 진짜 나 맞아요? 혹시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잘못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? 내 이름이 뭐예요? 네 이름을 왜 나한테 물어? 아니, 사람 데려가면서 왜 이름도 몰라요?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름 밖에서 엄한 사람 데려가고 그러던데. 다시 확인해 봐요. 뭐해 안 따라오고. 내 머리가 좀 나쁘구나. 학습 효과가 있을 것도 한데. 빨리 와. 근데요,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는데요.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? 그럴 리가. 여기 봐요. 그쪽이랑 똑같이 생겼죠? 역시 인간들은 어리석어. 왜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지? 보이는 게 전부 맞거든요. 예쁘면 착하다는 소리 들어요.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은 왜 항상 서로 비교하지 못해서 안달인 거야?
똑같은 잣대로 아름다움을 평가하고 그게 세상 전부이냐. 오만하기 짝이 없지. 우리를 떠나게 만든 것도 결국 인간들이라고. 잠깐. 진짜 저승사자 맞아요? 나? 미의 전령. 왜 그러고 서 있어? 싫어해요. 거울 보는 거. 뭐예요, 방금? 이 방에 있는 모든 거울은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보여주지. 아마도 넌 그 중에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본 것 같은데. 예뻐지려고 거울을 보잖아요. 근데 올해도 예뻐지지 않는 내가 보여서 싫어해. 여기 아까 그... 보는 건 잠깐이지만 향기로 영원히 기억되는 것들이 있지. 처음 간 장소, 잊고 싶지 않은 순간, 소중한 사람. 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? 말하면 뭐 다 들어주게요.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봐. 다 마음에 드는데 뭘 고르지? 요거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두 개 사려고 했던 건데. 남자가 생기길 원해? 그게 좋긴 하지만. 빨리 말해, 나 시간 없어. 그럼 확 입 아니 뿌리면 아예 다시 태어나는 향수 같은 건 없어요? 있지. 그럼 그거 나 뿌려줘요. 어디서? 그게 방금 네가 깨먹은 거야. 말도 안 돼요.
그거 만들려면 100년 더 걸린다. 100년? 진짜 새로 태어나는 게 더 빠르겠네. 자, 난 이제 다른 인간을 만나러 가야 돼서. 아니, 저... 기억해.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화장실 가서 빠져 죽은 줄 알았네. 아, 전화 왜 안 받는데? 와, 다 꿈이었어. 야, 내 말 안 들려? 야! 어머, 너 향수 뿌렸니? 향수? 기억해.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. 꿈이 아니었어? 그냥 벽인데 여길 어떻게 통과한 거지? 이왕 다시 온 거, 요번엔 제대로 부탁해보자. 또 알아? 진짜 확 달라졌지. 아무도 없어요? 무슨 일이지? 여긴 뭐야? 잃어버린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지. 그래서 찾았어? 뭘 찾아요? 네가 잃어버린 시간.